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안 먹을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없습니다. 아! 나 이거 할 거! 아! 잠깐만! 요새 싸움에 담은 못 참지. 아! 나 이거 하려 그랬는데 요새 싸움에 담은 못 참지. 잠깐만, 그러면 일단 별을 받아야 되거든요. 요술사회담 하려면은. 왠지 아세요?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게 얘기를 했지만은 별 상점을 봐가지고 남이랑 블라디를 빠르게 삼성을 띄워야지 그거가 마구마구 해버린단 말이에요. 예, 한 턴마다 이제 요술사 하나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블라디랑 빨리 남이를 삼성 띄워야 돼. 별 상점 봐가지고. 아, 요술사 이거 그냥 개꿀잼이야. 이거 솔직히 이거 8등 봐가도 꿀잼이야. 이런 꿀잼 증강체 많았으면 재밌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. 이거 나 8등 박아도 꿀잼이야. 요술사 회담은 개꿀잼이야. 이거 그냥 어우 딩거. 어우 딩거가 아니잖아. 참 이런짜리 말고 비싼거 줘. 이거 니달리 안 띄우고 저 10원 이자나 볼게요. 그냥 니달리 얘 어차피 블라디미르로 바꿔줄거야. 3별에 3 요술사 받아주고. 이거 근데 이거 요술사 회담이요. 이거 요술사 상징을 줘도 요술사 회담으로는 안 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요? 해보고 알려달라고? 아 1코 말고 비싼 걸로 줘. 너무 싸다 야. 아이 자꾸 이런 짜리만 나오네. 좀 비싼 걸로 나오지. 일단 요술산 다 집어놔야 되니까 집어놓읍시다. 잠깐만, 나 이거 어차피 이겼는데 그냥 레벨업 치고 어차피 이자 못 받는 거. 나 이거 억울해서라도 오요술사 받고 스카노 지면 하나 팔아야겠다. 근데 피 100짜리를 만났네? 이거 맞아? 잠깐만요. 잠깐만. 아 진짜 야 장난하지 마. 아 씨 진짜 어이가 없네. 한 마리도 못 잡았네. 자, 옷값 알아. 5레벨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. 맙소사. 그리고 아까 뭐 딩거 대신에 얘 넣으면 안 되냐고 했는데 그래도 딩거가 낫지 않을까? 얘가 이성인데 그래도. 와씨 7마리야. 어 릴리아로 바꿔야겠다. 도장이나 줄까? 다 삼성 볼 거니까 도장 괜찮거든요? 오케이. 이거 뭐야? 아 도장이구나. 아 나 뭐 유닛 준 줄 알았네. 탱템은 저기 누구냐 사일러스 줄 거거든요? 릴리아한테 템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릴리아 줄까? 지금 당장에 얘가 세니까. 어우 남이 이성. 그렇지 사일러스만 나오면 7요술사 가능하긴 하네. 별 받아가지고 블라디랑 남이 일단 삼성 띄우고 가야 돼. 별 상점으로 지금 별 보상보다 어 복원 뽑았네. 릴리아 좋아요. 별 보상보다 지금 저기 별 상점에서 블라디랑 남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저게 다 이제 조이 한 마리씩이기 때문에 별 상점에서 저거 나올 때마다. 아 퐁당퐁당하네. 여기는 아니 V9에 후반 전문가 먹고 누가 바닥을 쳐가지고 얘네를 삼성을 다 보냐고. 나 진짜 이거 억가하려고 진짜. 릴리아 먹고 구원을 만들든 워모그를 만들든 해도 되거든요. 삼성 붙을 때 벨트 빼고. 뒤집게 안 할 거야. 구요술사 가려면 구랩 가야 되는데 이거 리롤 쳐있는 덱이라서 구요술사 못 가 어차피. 이거 근데 별 상점 하면 이거 뜨겠다. 이거 리롤 한번 칠게요. 불! 오우! 와우. 이제 레벨업 치고 링거 한 마리 다시 올려주고. 얘네들은 어차피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7렙 리롤을 가야 돼. 일단 7레벨을 찍고 리롤을 해야 돼. 그러면은 조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. 그리고 이게 이 요술사를 먹어온 이유는 조이가 안 나오더라도 7요술사를 7레벨에 할 수 있게 먹어온 겁니다. 조이가 안 나오더라도 할 수 있게. 조이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약한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이가 없어도 7요술사 할 수 있게 먹어온 거예요. 요술사. 그렇지. 어우 릴리아 맛있어. 딩거 한 마리 남았고 릴리아 맛있고 다음 턴에 딩거 삼성 붙고 릴리아도 뭐 두 마리 남았고 이거 뭐 나쁘지 않았어? 나 이거 릴리아 두 마리가 더 셀 것 같다. 라이즈 뺄게요. 사일러스 나왔다. 그렇지 딩거 붙었고 사일러스 나왔고 그러면은 얘로 이거 요술사 받으면서 7레벨을 가야지 이제 7요술사가 가능하기 때문에. 스태틱 괜찮은데? 스태틱 하나 만들까?
이게 그 뭐야 내가 다 요술사 덱이라서 그거 마방깍 하나 넣어주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스태틱 하나 넣어줍시다. 이거 사원이면 리롤 두 번 칠 수 있는데? 나 이거 레벨업 안 침 3연승 할 수 있겠지 뭐. 레벨업 안 침 칠걸. 개세네 여기. 아니 바드가 왜 있어. 이겼는데? 졌는데? 아 저 스웨인 때문에. 야 블라디 스킬. 어? 어? 딘거야! 어! 아! 만화자네를 먹든 영혼의 형상이나 그런 약간 란두인을 가든 탱템도 괜찮고. 이거 만화자네. 아이씨 좋냐 사일러스 갈까? 아니 뭐 요술사 회담 먹고 있는데 죽음의 저항 이다스 이러고 있어 진짜. 아 진짜 자 제발 제발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. 남이 한 마리 남았네. 이거는 일라오이로 바꿔줘도 되겠다. 근데 애초에 남이 저거 그거 되면은 오른 쓰일 것 같다 아마. 요술사 오른 주고 쓰일 것 같아요 난동꾼 사일러스랑 같이. 남이만 붙이고 나면 별에 더 이상 볼 일이 없거든. 아니면은 그냥 별 받아도 되긴 해. 돈 주니까 리롤 할 돈 주잖아요. 오른 나오기 전까지 그냥 써도 되겠다. 와 4코 뭐야 이거. 뭐야 나미가 붙었네 그냥? 하긴 뭐 1코 두 마리 뺐으니까 2코 붙을만 하지 뭐. 릴리아 대신에 나온 거니까 그냥. 아니 4코는 필요 없고. 아 라이즈 먹자 그냥. 릴리아 한 마리 남았네. 릴리아 붙어서 한 턴 아꼈고 일단 얘 주고 쓸까? 어이 안 뜨네 잘. 어우 뜨네 잘. 사일러스 4마리 라이즈 4마리 8마리씩 남았네. 조이가 나오기 시작하려면 8마리 남았고. 저 이거 용 끝나고 용 턴에 바닥 한번 칠게요. 용 턴에 바닥 쳐서 이거 라이즈랑 이거 얘네 찾으면 찾을수록 이득이거든요. 저 용에 이거 바닥 한번 치겠습니다. 가고일 거결의 도장 이거 좋다. 가자 이대로. 더 이상 좀 받는 게 좋죠. 돈 주잖아요. 다섯 번 리롤 칠 때마다 그래도 2원씩 주잖아요. 받는 게 낫지. 어이 오른이 그거 됐네? 그럼 리롤 좀 치다가 마지막으로 별 마지막까지 털고 가자. 여기까지 요른으로 가겠습니다. 라이즈한테 도장 주고 심장을 하나 만들까? 자석 제거기로? 나 이거 더 쳐야겠다 바닥. 오 야 이거 조이 두 마리 먹은 셈이야. 여기까지만 해요. 왜냐면 사일러스 뜨면은 그거 돼. 사일러스 상점에서 나오고 사일러스 뜨면 그거 돼. 오케이 나 이거 라이즈 두 마리 찾는다. 끝! 다음 턴부터 조이 나옴. 다음 턴부터 조이 나옴. 이거 도장 라이즈 주고 요러, 침장 말고 그냥 거결 만들자. 얘도 요술사니까 요렇게 갑시다. 아니 오른 안 나와. 이거 요술사 회담 이거 요술사 상징 준에 요술사 회담으로 안 나온다 그랬어요. 안 나와. 이제 조이 아홉 턴만 버티면 돼 얘들이. 장난감들이 아홉 턴만 버티면 되거든요. 그러면 아홉 턴이면 얼마야? 여기 하나 둘 셋 넷. 야 이거 6스테이지 왕까지 가야 되는데? 아니 근데 중간중간에 조이 한 마리씩 나올 수도 있잖아. 막말로 초밥에서도 조이 나오면 그냥 바로 먹고. 오른이 왜 나와? 봐봐 조이 나오잖아. 오른이 왜 나와. 자 나가라 너는. 너 양념밖에 못 치잖아 나가라. 뭘 안 돼 안 되기는. 오케이 일단 전부 다 삼성이라서 질 수가 없어. 초밥에서 조이 있으면 무조건 최우선. 조이 제발 조이 조이. 이게 안 떠 진짜로? 5원짜리 팔고 9인수 주자 조이한테. 야 이거 9턴 되겠냐?
안 될 것 같은데. 빙고 시식인데 블라디 대신 넣어주면 안 되냐고요? 빙어나 블라디나 뭐 개가 개지 뭐. 시식이 있긴 하네.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얘는 힐링 있어가지고 딥라인 못 올라오게 이제 약간 유지력 있는 거 뭐 얘나 똑같아요. 다 풀리면 안 나온다고? 베이가는 다 풀려도 나오는데 요술사 회담은 다 풀리면 안 나오나요? 정말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어. 오케이. 아, 레벨업을 쳐서 확률을 늘리자. 어차피 나 이자 볼 필요가 없는 게 돈 있어봤자 할 게 없어 더 이상. 그냥 최대한 빨리 상점에서 조이 한두 마리라도 어떻게 떨어지는 거 주워 먹어야 돼. 뭔 말인지 아시죠? 어떻게 나와야 돼 4% 그걸. 에? 4% 저거 먹어야 돼 무조건. 두 번 일부러 지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P45라서 이게 살살 맞기가 되게 어려워요.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살살 맞는 게. 오, 얘, 나 너무 세게 때리는데? 얘 조이 두 마리라고? 죽고 싶나? 죽고 싶나 얘? 쟤 죽이면 게임 끝남. 그러니까 피바라기 조이 조이겠다. 아니 막말로 여기서 니코 두 개 나오면은 얘가 뭐 어? 조이 세 마리 들고 있어도 가능한데. 여기서 니코 두 개만 줘라. 너 말고 넌 아니야. 넌 말고 네 그랬구나. 아니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? 아니 왜 빗비늘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빗비늘을 왜 하셔가지고 조이를 그냥 왜 조이 이성을 너무 억울해. 빗비늘을 왜 가니가 어이가 없네 진짜로. 어이가 없네요. 저 이거 딩거 빼고 조이 한 마리 더 넣을게요. 제가 딩거를 넣어놓고 까먹었네요. 조이 두 마리 넣는 게 더 세거든요. 오코괴물 10마리예요 저기가 3마리 빼가서 저 7마리밖에 안 나와요. 심지어 얘가 피가 더 많아. 얘 죽이면 끝나 그냥 게임이. 나는 7요술사를 깨고 3조이를 써야겠다. 나는 7요술사를 깰랜다. 난 3조이를 써야겠다. 가자. 아 클론으로 만났네. 3X조이를 표합니다. 예, 조이를 아주 많이 표했네요. 조이 그냥 어? 그냥 쎄. 조이 3마리 있으면 그냥 쎄. 이거 봐 스킬 난사하는 거 보이시죠? 무적에다가 잔나 스킬에다가 난사하는 거 보이시죠? 그냥 개사기야. 개사기야. 그냥 이게 더 쎄. 7요술사 버리고 조이 3마리 쓰는 게 더 쎄. 아 얘밖에 안 남았어. 얘 죽이면 끝나잖아. 조이 들고 있는 애밖에 안 남았어. 아 진짜 미치겠네. 아 진짜 그러면은 나 이거 조이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끝이네?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네요? 바닥을 왜 쳐? 이미 세 마리가 있어서 끝났는데 바닥을 쳐서 뭐해? 팔겠습니까? 7빗비늘인데 팔겠습니까? 이거 그냥 나도 구랩 가가지고 이거 조이 7마리잖아요 조이 한 마리는 나오거든요? 조이 세 마리에다가 조이 세 마리 쓰고 7요술사까지 받자 그냥. 어? 야 9요술사 됐는데요? 야 9요술사로 끝내자. 9요술사 요술사 회담 오케이 나이스. 이러면은 9렙 가면 9요술사 가능하겠다. 이 자리에 요술사 하나 넣으면 끝이거든요? 별? 별을 받는다? 신비술사 받는 게 낫겠다. 바드 없냐 하나? 라고 하니까 바로 나오네요. 와우 구요술사 와우 마법소사 나올 수 있는 바드 다 나왔습니다. 아니 바드가 아니고 조이.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안 나와요. 구요술사까지 받은 요술사 회담인데 구요술사까지 받는다? 이거는 약간 이제 역대판이지 않나. 그쵸? 진지하게 주문력 150% 받은 조이. 데이지 강타 피해가 1500딜이네 빗비늘 뭐 상대도 안 되고 라이즈 그냥 도장 줬는데 딜 왜 이렇게 세? 들어가시고요. 자 그래서 오늘은 요술사 회담에다가 구요술사까지 와우 알아봤습니다. 마구마구 그냥 해버렸네요. 아 제가 하필이면 조이를 가가지고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